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정 멘트입니다. 예. 네, 자, 첫 번째 전화 연결되셨는데,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뉴로 메카 35,000원에 10%인데,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걸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. 오, 예. 45,000원에 10% 매수하셨어요? 35,000원. 35,000원이요? 예. 아, 저 45,000원인 줄 알고, 되게 높다고 봤는데, 그래도 높긴 해요. 예, 그쵸? 높아요. 네, 많이 높은데. 매수를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? 그게 네. 4만 원에 한번 수익 내고, 아, 그래요? 내려오는 걸 다시 또 올라가지 싶어서 샀는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아, 수익 한번 내셨구나. 예. 네, 보통 한번 수익을 준 종목을 다시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또 많이 물려요. 네, 지금 뉴로메카도 아마 그 당시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뉴로메카도 주가가 올라갔었는데,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이제 영역을 좀 표시해 놨는데, 박스를 펴놨죠. 이 안에서 주가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고 떨어지고,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, 올라가고,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근데 이 가격, 계속 내려가요. 맞아. 이 가격을 지켜줬었는데, 어느 순간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. 그럼 뭔가 맞습니다. 좀 문제가 생긴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, 로봇들이 네, 맞아요.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매수하셨는데, 이제 여기서 좀, 네,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. 매수 자체가. 시점도 그렇고, 떨어졌을 때 뭔가 좀 이상이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, 그것도 지금 못했던 거죠. 지금은 바로 주가가 올라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.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 실적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로봇들이 대체로 다 적자대야. 맞아요.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우리가 로봇은 성장 산업이에요. 그렇죠? 이 성장 산업이라는 거 앞으로 기대감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면 실적이 못 따라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재료가 발생했을 때 주가는 올라가지만 뭐 기대감이 또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결국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네, 그래서 뉴로메카도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접근을 했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요.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뉴로메카는 제 생각에는 아래쪽으로 지난번에 18,000원 정도 자리에서 저점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왔죠. 한번더 이쪽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가격을 만약에 이번에 지켜주지 못한다면,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고 다시 올라오면 괜찮은데, 만약에 18,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15,000원까지도 내다봐야 돼요. 내려다볼 수 있어요. 어디까지 내려갑니까?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너무 일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추가 매수는 만약에 18,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15,000원 가까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할수 있는데 만약에 18,000원 어쨌든 밑에서 지켜주고 위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 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. 자, 흐름을 보면은 네,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23,000원. 자, 23,000원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서 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. 5%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, 23,000원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올라올 때는 23,000원, 떨어질 때는 15,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자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